주말 드라마 100년의 유산. 언제까지 웃었어? 나 뜯어보자. 형이 용서 안 해. 절대 용서 못 해. 채원은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채원아! 채원아!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으니까 이거 좀 열어줘요. 채원아! 어, 괜찮아? 채원아! 채원아! 다음 날 채원은 복수를 위해 영자를 찾아오는데. 어머니께서 괴로워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님한테서 철규 씨를 뺏는 게 어머니 가장 괴롭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뭐야? 죽어서 관에 들려 나가기 전까진 이 집에서, 아니 철규 씨 옆에서 한 발자국도 안 떠날 겁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채원에게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와 경제권을 넘겨주고. 이게 뭐예요? 우리 철규 없으면 난 못 산다. 우리 철규 나한테 빼지만 말아다. 엄마. 어머니. 엄마. 영자는 철규와 채원을 이혼시키기 위해 거짓 연기를 하는데. 전기 공사를 맡기고. 한편 철규는 전기 기술자인 효동에게 노후된 파주 식자재 창고 공사를 맡기고. 다음 날 아침 효동이 창고 방화범으로 경찰서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는데. 사실 영자가 효동을 방화범으로 몰아 철규한테서 채원을 떼내려 했던 것이었고. 창고 관리자가 크게 화상을 당했어요. 채원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사람이 다친 줄은 몰랐는데. 피해자 측을 설득하기 위해 채원은 회장인 영자가 원만한 합의를 부탁했다고 말하는데.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셔서 절대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전화를 하셨다고요? 이제 연극 그만하셔도 됩니다. 철규 씨, 어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저희 아버지 놓아주세요. 아버지를 위해 이혼을 결심한 채원, 그녀의 앞날은 주말 드라마 100년의 유산이었습니다.